오늘은 콩과 식물 땅비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땅비사리는 땅에부터 자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야산 산기슭이나 양지바른 숲속에 서식해 있습니다. 사람이 자주 다니는 산길이나 등산로, 밭둑에 비교적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아카시아나 쌀이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겨 처음 보면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특징은 키높이가 1m 정도까지 자라고 줄기는 가늘면서 땅 위를 덮듯이 작은 군락을 이루게 됩니다. 잎은 타원형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봄에 연보라색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 관상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땅비사리 맛은 콩비린 냄새가 나면서 몹시 쓴 편이고 성질은 차가운 편입니다. 산두근과 대두근, 고두근, 황결이라는 한약명을 쓰고 잎과 뿌리를 약재로 이용합니다. 한방에서는 청열해독 작용이 매우 좋기 때문에 몸 안의 사기의 독을 없애며 폐를 보호할 때 적용됩니다. 주요 성분에는 퀘르세틴과 마트린, 몇 종의 독성을 지닌 알카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플라본 계통의 화합물인 제니스테인이 들어있어 갱년기 및 폐경을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쓰입니다. 양리실험에서 땅비사리 탕제는 심장에 대해 수축력을 증강시키고 면역력 항진 개선과 백혈구 상승작용, 항암작용이 있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균 및 살충 효과로 내성균주의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폐혈을 해소시키고 천식이 있을 때 유효성이 있었으며 병독성 간염과 만성기관지염 및 편도선염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폐의 열과 염증을 삭혀주는 작용이 강해서 세균성 감염 증상을 잘 치료할 수가 있고 폐렴과 폐결핵에 긴요한 약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폐질환에는 땅비사리 뿌리와 인동초 각 5-7g의 대추나 감초를 넣고 2-30분간 팔팔 끓여 드시면 됩니다. 다음 땅비사리는 몇 종의 오피오이드 수용체 작용으로 다양한 진통제 효과가 있었고 마취제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수면장애로 오는 불면증을 해소시키고 아픈 통증을 완화시켜 관절염과 신경통, 요통의 뿌리를 처방약으로 사용합니다. 불면증과 통증 치료에는 땅비사리와 사위질빵 각 7g의 대추 한 줌을 넣고 달여서 하루 두세 잔씩 먹으면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동의대학교 특허 논문 보고에는 후두암과 폐암세포주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산두근 프로스타글란딘이 암세포에 대해 용량 의존적 방식으로 성장을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사람 전산효소와 단백질 발현을 다소 감소시켰으며 세포 성장을 억제 및 사멸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두근은 인체 폐암종 세포 성장의 생성 억제에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여 폐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폐암과 후두암에는 뿌리를 주기적으로 달여 먹으면 개선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산두근 10g에 감초 두 조각을 첨가해서 물 700ml를 넣고 발량이 되게 달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 식사 후 30분에 복용하면 되고 그 밖에 다른 악성 종양의 억제를 위해 쓰기도 합니다. 이외에 후두암 치료에 쓰이는 약재는 황기와 인삼 백작약, 장수버섯 계지 진피 백출 등이 실험을 통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장수버섯은 후두암과 구피암에 대해서 각각 71%와 77%의 생존 억제율을 보였으니 많은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그 밖에 항비만 천연물소재 탐구의 기초자료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두드러기와 가려움증 피부병에는 건조한 줄기나 뿌리를 진하게 달여서 그 물로 씻어주면 곧잘 낫게 됩니다. 땅비사리에는 옥시마트린 등의 몇 종의 알카로이드 독성이 작용해서 과다 사용하거나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질이 매우 차갑기 때문에 맥박이 약하거나 냉증이 심한 사람은 빈혈과 설사, 구토 등이 따를 수가 있으니 이 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